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에 저희한테 만점을 받았던 엘구아포. 네. 예, 새로운 얼굴이죠. 잭슨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아사비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우스 아사토 시그니처 페달인 아사비는 넓은 레인지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초 아날로그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잭슨 오디오는 교체가 가능한 디스토션 플러그인 서킷을 개발했으며 그 기술을 아사비 페달에 적용했습니다. 새로운 페달을 구입할 필요 없이 플러그인 서킷의 교체만으로 새롭고 다양한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 지금 보시면은 앞에서 보셨을 때는 그냥 멀쩡하게 페달을 세워놓고 촬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일단은 뒷케이스는 뜯어낸 네.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뜯어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따가 보여드릴 테지만 저희가 이 플러그인을 이따 교체해서도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한번 보시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볼륨, 디스토션 서킷의 마스터 볼륨입니다. 프레젠스, 디스토션 서킷의 전체적인 톤 컨트롤 역할을 합니다. 톤을 밝게, 어둡게 조절할 수 있으며 컨트롤 양이 많아지면 게인 양이 많아지고 전체의 톤이 밝아집니다. 게인, 디스토션 서킷의 최대 게인 양을 설정을 합니다. 베이스, 이펙터 저음역대를 20dB 드라이브하거나 컷할 수 있습니다. 미들, 이펙터 중음역대를 20dB 드라이브하거나 컷할 수 있습니다. 트래블, 이펙터 고음역대를 20dB 드라이브하거나 컷할 수 있습니다. 볼륨, 오버드라이브 서킷에서 마스터 볼륨으로 작동합니다. 톤, 오버드라이브 서킷의 톤을 설정합니다.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 서킷의 최대 게인량을 설정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 시간에는 아사비 전용 플러그인 서킷을 교체하며 아사비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사비의 기본으로 내장된 디스토션 플러그인 모던 하이게인은 마샬 JCM-802 회로를 기반으로 설계된 하이게인 하드 클리핑 서킷입니다. 이로 인해 기타 음색은 매우 개방적이고 선명하게 출력이 되며 80년대 하드락부터 현대 하이게인까지 폭넓게 소화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요 간단하게 사운드를 몇 가지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클린 사운드입니다. 자, 요렇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점등이 돼요. 이게 프로그래밍 모드로 진입한 건데 네. LED가 바뀌죠. 자, 여기다가 저희가 오버드라이브를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두 개의 페달을 동시에 누르게 되면 게인 사이클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5%, 50%, 75%, 100% 이렇게 LED의 밝기에 따라서 조절이 되는데 오늘은 100%로 해놓은 상태에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다음에 파란색.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렇습니다. 오버드라이브도 단독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여기서 밑에 드라이브를 높여볼게요.
좋습니다. 한 가지 정도만 더 들어볼게요. 네. 드라이브를 초록색으로 할게요. 네. 네. 이렇게 네.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요 사운드 조금 더 많은 사운드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드를 달아드릴 테니까 네. 엘구아포 편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은총 씨가 굉장히 극찬을 했던 네, 맞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플러그인을 교체를 해볼 거고요. 오늘 교체를 할 플러그인 자체는 라지 마우스 모듈이라는 모듈입니다. 아마 이 G가 그려져 있고 렛이겠죠. 렛 계열일 것 같은데 이 교체를 해서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플러그인 서킷을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쓱 빼시고요. 네. 마찬가지죠? 네. 여기 요 모양에 맞게 넣으시고 편안하게 꽂아 주시면 아주 어렵지 않게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네. 화면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이제 라지 마우스 모듈로 교체를 한 상태고요. 사운드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바뀌네요. 이 우리 쥐소리 쥐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그 특유의 그 뿌악뿌악 그런 소리. 이 소리. 그렇... 쥐소리가 나네요. 이 소리죠. 완전히 달라지네요. 다음 한 가지 더. 아니 쥐가 저기 그 쥐가 아닌데 저기 그 엄청 큰 뉴트리아 같은 느낌. 뉴트리아 같은 느낌인데.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들어볼게요. G가 그런 G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트루 아날로그 플러그인, 이게 아사비 페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기능인데요. 이 플러그인 교체로 완전히 지금처럼 새로운 페달로의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는 OPM,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캐패시터 등의 새로운 디스토션 서킷 교체를 의미를 한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교체가 굉장히 간단해요. 네.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셔서 필요하실 때마다 사용을 하시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라이브에 특화됐다기보다는 레코딩 쪽에서 좀 더 그렇죠.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도중에 이 칩셋을 바꾸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네. 대신에 이제 만약에 오늘 레코딩을 하는데 어떤 특색을 가진 사운드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간단히 탁 교체를 하셔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게 다소
다소 좀 부담스러운 거는 뭐냐면 이 아사비 페달만 50 지금 할인가 기준으로 54만 8천 원이에요. 근데 이 플러그인이 할인가 기준으로 7만 9천 원. 물론 페달을 하나 따로 사는 것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그렇죠. 페달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다라는 건 있지만 이게 합쳤을 때 이미 근 70만 원 돈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요런 방식의 페달이 새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될 것 같고 더 양질의 사운드, 더 합리적인 가격의 페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네요. 저는 오늘 사실 이걸 보면서 약간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느낌도 들면서 마치 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만약에 저였다면, 그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페달이 있으면 이 칩을 꼽는 난을 따로 만들어서 네. 마치 우리가 컴퓨터 부품 SD 카드 꼈다 켰다 하는 것처럼 네, 뭐 그런 것처럼 좀 편안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페달이 약간 다소 크더라도 네. 뚜껑을 열고 그 빈 칸들이 쫙쫙쫙쫙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7만 원짜리를 뭐 4구 뭐 네. 6구 이렇게 해서 구입한 만큼 꽂아 놓으면 이거를 모으시는 분들도 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페달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거의 이제 55만 원 돈을 주고 샀다 한들 이 소켓이 따라오면서 붙였을 때 버튼 한 번으로 착착착 바뀌어서 이 프리셋 이 그러니까 이 지금 플러그인을 이용할 수 있다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에 잭슨 오디오의 개발 팀에 참여했다면 저는 이 아이디어를 반드시 냈을 것 같고 우리가 게임 팩을 모았던 어렸을 때 아니면 게임 CD를 모았던 뭐 지금 이 게임 팩 게임 CD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모르겠지만 뭐 쉽게 설명하면 음악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 저희가 렉을 맞습니다. 녹음실 가면은 필요한 것 하나하나씩 쌓아놓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플러그인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꽂아놓을 수 있는 거를 해놓는다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정확히 정리를 해주셨고 은총 씨 말대로 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이후의 모델들 출시되는 모델들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보관 자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니까요. 이제 보관할 수 있는 박스가 동봉이 되긴 하는데 약간 뭐랄까 좀 불안한 부분인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연결되는 부분 자체가 이 잘못하면 이렇게 휘거든요. 휘지 않게 잘 보관을 하려면 안정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도 다소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 아마 다음 버전, 다다음 버전부터는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요거 좀 잘 보관할 수 있는 팁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스펀지 있지 않습니까? 스펀지를 요만큼 사셔가지고 자른 다음에 꽂으세요. 스펀지를 꼽아 두시고 보관하시면은 쉽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네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 플러그인을 교체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아사비의 원래 내장된 디스토션 플러그인 모던 하이게인 같은 경우 JCM800의 회로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차라리 옵션업을하게 처음부터 출시 당시부터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플러그인을 채용한 버전들도 이렇게 한꺼번에 내주셨으면 렛을 주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아사비를 산 다음에 렛을 이식하고 싶다 했을 때는 따로 사야 되는 불편함이 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은가. 물론 이런 것들을 많은 연주자들이 얘기를 하실 거고 잭슨 오디오는 반드시 수용을 할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굉장히 독특한 페달을 만나봤고 은총 씨 먼저 이 아사비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한 줄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작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요거가 잘 정리한다면 이 페달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정리를 하지 못한다면 뭐 잠깐 반짝였던 뭔가 약간 시대의 약간 변태 같은 네네. 뭔가 하나의 좀 특이한 작품으로 남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을 할 수 있는 칩셋 뭐 4구, 6구, 뭐 10구까지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돼서 정말 꽂아놓고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약간 액세서리 제품이 나오겠죠? 착착 밟으면 바뀌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 기계 하나 사고 그 프리셋 꽂는 것만 샀을 때 중간중간에 바꾸기만 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세팅이 다 달라졌을 때 맞습니다. 공연마다 정말 많은 수의
톤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하나 혁신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어쩌면 뭐 시대의 망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의 중간쯤 사운드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저희가 이 앞서서 들려드린 모던 하이게인이라든지 이 렛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이 플러그인도 그렇고 사운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서 이미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총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 교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느껴질 수 있는 다소 불편함, 그리고 이제 구입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추가로 사야 되나 하는 약간의 섭섭함, 지금은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여러모로 진화의 중간 단계 정도 스타트점을 끊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8.5 높은 네네.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뭐랄까요? 제가 먼저 의견을 드리자면 이 엘구아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장점이라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양난의 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실제로 이 플러그인을 교체하면서 사용하는 연주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 플러그인에 따라서 완성된 사운드 자체는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0.5점을 제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1.5점이면 어떻게 보면 좀 10점에서 갑자기 좀 많이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 이 플러그인을 꽂고 빼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론 시대가 발전해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많이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사운드 테스트가 맞아요. 불가능한 체제란 맞습니다.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를 까서 칩을 빼서 이거를 들려주게끔 할 수 있는 게 사실 악기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신제품을 어쨌든 판매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니면 혹은 뭐 여러 상황에서 굉장히 불편하죠. 일단 까서 꽂고 들어보고 이거 자체가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페달들처럼 와가지고 이거 한번 소리 들어볼게요 하기에는 이미 좀 진입장벽이 좀 높다. 그러면은 맞습니다. 상상하고 그 리뷰 영상으로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함.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확장 이 꽂는 이 패치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냥 거기 다 꽂아두고 손님이 오시면 연결된 상태에서 그냥 띡띡 눌러서 바꿔가면서 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그런 숙제가 오히려 생긴 맞습니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플러그인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건드렸으면 이 아사비 오버드라이브 디스토션을 다시 한번 리뷰했을 때는 아마 만점이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똑같아요. 네. 하지만은 이 교체가 됨으로써 네. 느껴질 수 있는 불편함들을 그렇습니다. 저희가 리뷰어로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